물을 너무 많이 주어도, 볕을 너무 많이 쏘여도, 바람을 너무 자주 타도 움츠려버리거든.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어울리지 않는 곳에 가면 물도 바람도 들이지 않고 죽을지언정 절대 꽃을 피우지 않으니까. 이제 일어나렴.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곳이 이제 네가 있을 곳이야. 그러니 눈을 떠야지. 살고 싶으냐? 살아서 더한 지옥을 보겠느냐? 내 너를 베어 백지의 후환을 없앨 것이다! 내가 감히 백지의 공주 수백향을 헤아려 하느냐? 내 아버님께서, 백제 무령대왕께서 너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설이야, 나는 더 이상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너를 베고 나도 지옥으로 갈 것이야! 설련 언니, 언니, 내가 감기라도 걸리면 몸살을 앓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 몸이 칼집을 내. 언니 못해. 절대 못해. 그래, 내가 내 하나뿐인 동생 서리를 목숨보다 아꼈었지. 언제 네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네가 백지를 판 대역죄인이 되었단 말이다. 서리야, 가자. 나와 더불어 지옥으로 가자.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야. 어머니가 언니에게 남긴 마지막 그 말. 그 말을 기억해.